이끄는 오사카의 거상 노승정이다. 동이 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노승정 사장이 부인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길에 오른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는 노승정 사장. 이따라 출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새벽 출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0여 년째. 집 입구에서 주요 조간 신문들을 받아들고 나면 비로소 본격적인 출근이다. 그런데 사장님의 출근복이 지나치게 간소하다. 아마리 가다르 누가 쓰기 전에 기본적인 아마리 쓰기 전에 ですね. 그러니까 車は 運転するのが楽しいんですが、 いいものを着たいという気持ちはないですね。 그렇게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일본 오사카 시내 중심부에 있는 리브 21의 본사. 매일 아침 아무도 없는 텅 빈 사무실 문을 맨 처음 여는 사람은 노승정 사장이다. 한 기업의 리더라면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부터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 제가 6시 반에 ここ 入りますよね. 근데 次の人が 7시 過ぎに 入ります. 사무실에 짐을 풀고 나면 근처 오사카 성까지 여유 있게 아침 산책을 즐긴다. 직원들이 출근할 때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노승정 사장. 이번에 그가 향한 곳은 청소 도구를 모아둔 다용도실. 능숙하게 청소 도구를 챙겨 남자 화장실로 직행한다. 건물에 청소 담당자가 있는데도 노승정 사장은 매일 아침 직접 화장실을 청소해왔다. 그에게 화장실 청소는 자신을 다스리는 조그마한 의식이다. 자신을 바꾸는 게 나가나가 되지 않아요. 자신을 바꾸는 게. 그런데 토일렛 청소를 하면 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잘안할것이잘알것같아요.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까지 찾아와 아침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 노 사장의 화장실 철학을 들은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에 나섰다. 지금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리브 21만의 독특한 사내 문화로 자리 잡았다. 매일 아침 9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조례는 힘찬 구호로 시작된다. 私たちの幸せを手にするため、あらゆる困難に立ち向かい、学び、成長すること、決意します。挑戦、挑戦、また挑戦。挑戦、挑戦、また挑戦。修練、修練、また修練。修練、修練、また修練。やってやれないことはない。やってやれないことはない。やらずにできるわけはない。やらずにできるわけはない。私がやらずに誰がやる。私がやらずに誰がやる。やってやってやり通せ。やってやって。 で、トイレ掃除で、爽やかになった気持ちで、それをそこで終わりじゃなくて、そのまま継続して、お仕事に取り掛かる時も、その気持ちを継続して、続けられ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탈모로 고민한다는 일본. 20년 전 일본 최초로 탈모에 관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클리닉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노승정 사장이었다. 리브 21은 현재 일본 전역에 120여 개의 모바일 클리닉을 운영하는 일본 최대의 모바일 관리 기업으로 성장했다. 수시로 지점을 방문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노승정 사장. 15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방대한 정보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산이다. 이 자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그는 지금도 직접 고객들을 만난다. 탈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일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소명의식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노승정 사장. 그에게 머리카락이 나고 새로운 인생을 찾은 고객을 만나는 일은 가장 큰 보람이다.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였다. 一般的に女性のお客様はもう大変な悩みなんですね。男性よりももっともっと悩みが深くて、もう本当に毎日が苦しいようなお客様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方が本当に自分の髪を取り戻すと。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리브 21의 TV 광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탈모를 이겨낸 감동적인 사연을 뽑는 세계 유일의 탈모 콘테스트는 탈모를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本当にね、なんかコンテストの時になるとね、本当に涙流しながらね、それからみんなでね、大声援を送りながらね、そういうシーンをね、私は見てね、これすごい会社だなと。 올해로 13회째를 이어가고 있는 콘테스트는 한편으로는 직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리브 21의 점심시간.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노승정 사장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엔 늘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는다. 밥에 된장과 절임 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 일상에서 보여주는 그의 절제된 삶은 직원들에겐 존경의 대상이다. 物を大切にする。ひいては社員一人一人の人生がどうやったら豊かになるかということを常日頃考えて下さってるそういう方でございます。 무슨 일인지 말끔히 차려입고 사무실을 나서는 노승정 사장. 전 지점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2013년도 상반기 우수 지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노 사장은 직원들의 일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私たちは毎日 目の前に課題、問題、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ね。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やった方がいいこと、やりたいこと、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目の前の大事なこと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が、それだけで終わらない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今日一日の行動はしっかり考えて選択するべきです。たまたま偶然いい人生が手に入ることは極めて稀ですね。極めて稀です。
그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은 리브 21을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이다. 働くことは楽し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くると嫌なことがどんどんなくなるわけで面倒くさい面倒で嫌だなと思うこともなくなるわけですね。だからその数々ギリギリの仕事じゃなくてやればできる一番高いレベルの仕事をや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れば 仕事の質は随分変わる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ぜひ同じやるならね、やらないんだったら別ですけれども、片付けをするのもトイレ掃除をするのも仕事をするのもこれは楽しいと思うことができれば素晴らしい人生に間違いなくなると思うんです。 노승정 사장의 찾은 곳은 오사카의 스루아시 한인타운. 가는 곳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 일색이다. 김치 가게 앞에 멈춰선 이래. 태어나서 한평생을 일본인으로 살았지만 김치를 좋아하는 자신의 입맛에서 한국의 님을 자각하게 된다는 노승정 사장. これは何ですかね。これ、ネギ、これ。パッケージです。韓国のわけ。500円から。500円。はい。これ少しもらおうか。あ、500から。500円。はい。各月少しまあ、サービスで入れと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美味しいです、こ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まつみだ。こまつみだ。1500円。そうですね。まあ、やっぱり懐かしいという感じですね。 시장길을 걷다 보니 순식간에 그를 애워싼 사람들. 대중 스타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회사의 TV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가 제1교포라는 사실도 차츰 알려졌다. 지금은 일본인들에게 인기 많은 그이지만 대부분의 제1교포들이 그랬듯이 그에게도 차별받던 아픈 시절이 있었다. 충남 공주 출신이었던 노승정 사장의 부모님은 1932년 현해탄을 건넜다. 오로지 생계를 잇기 위해서였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그는 팔남매의 여섯 번째로 태어났다. 私の母親が韓国から日本に来るときに、小さな漁船、魚を取る船に乗って海を越えてきたそうなんですけど、長い時間をかけて、揺れて揺れて生きて日本に着くかなという、そういう話を聞きました。大変だったなと。 일본어도 못했던 부모님은 남의 집 소작농으로 일하며 팔남매를 키웠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지독히 가난한 시절이었다. 여느 때보다 좀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노승정 사장. 반가운 손님들이 기다린다는 소식에 만사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오는 길이다. 좀처럼 서두르는 일 없는 그의 발길을 재촉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일본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론 모처럼 가족이 모인다 해도 이젠 한국식보다 일본식이 더 익숙하다.
親戚の人だだから、もう평생을일본에살면서이제언어도문화도일본화됐지만가족을중시하는한국적인정서만큼은쉽게변하지않았다식사후거실로자리를옮기는가족노승정사장의성공은가족들에게도자랑이다팔남매중에이날은위로10살터울지는큰형님과넷째누나그리고막내동생이찾아왔다山口県のまあ言うたら片田舎って言いますかあのほんまに大きなまあ都市じゃなくてちっぽけな都市でねあの田舎町ありましてね百姓してた百姓ほいでね私は長男で男ほいでね女ほいでこれが生まれたんでねええそやからね生まれた時はねお父さんが大層喜びましてな가족이모이면어린시절고생했던일들이자연스레화제거리로떠오른다특히부모님의한국적인교육방식은모두의기억에또렷이남아있다親指噛んだら痛ないかっていうわけ10本の指みんな同じやのにどれが可愛いって親が歩かって親よう言うとったけどね愛情がないわけじゃないんや小さい小豆一つでも分けて食べて言うて天が天が割ってくれた小豆やって、うん、絶対食べ物はみんなと分けて食べなあかんでとか、うん、そういう常識的なことはね、うん、ようわきまえて教えてくれたと思う제1교포들에대한차별이팽배했던시절부모님은한국인임을절대부끄러워해서도감춰서도안된다고가르쳤다교도から田舎へ引っ越して学校行く時なんかでもやっぱりお母さんがこっち見てくるわねあの自分ほなやっぱりね妻町で来てねこう学校行くとね田舎では珍しいのねあの自分韓国にちょっと少なかったからいや今こそ朝鮮言うて合唱ですわあの時もわしらはこれでクラスでねほんまにあの時も朝鮮人っていうことで朝鮮っていうことでねあの差別されたことがいまだにねその頃は結構その日本もまだその経済的に厳しい世の中でしたけれどもその韓国人朝鮮人を非常にその卑下するバカにする風潮が非常に強かったですねだからその何ことあるごとにこの朝鮮人と韓国人ということで、バカにされるバカにするというそういうのが結構強かったですねまあ差別っていうのはいろんなところでその今は非常に少ないですけれども当時はいろんな例えばその何か事業するのにお金を借りる時でもちょっと信用が少ない同じ条件だと信用低いとかですねいろんなところでその差別を感じることはたくさんありましたけれどもまあそれはやむを得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まあ、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ていたなと思いますね。어린시절겪었던차별과호혼란은노승정사장에겐오히려일찌감치삶을개척해나가는계기가됐다중학교시절그는차별을피해사업가가되기로결심했다가난때문에대학진학은꿈조차꿀수없었던노승정사장은자동차수리공에서세탁소주인을거쳐결국자신의길을찾았다오로지가난을벗어나기위해열정적으로달려왔던지난시간들속에
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였다. 자식 세대만큼은 제1교포로 겪는 사회적 차별을 대물림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다. 그리고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そうですね、そのようなことはありますけれども、私は父がすごく守ってくれたので、そこは同じ在日の方よりは軽かったと、程度が軽かったと思います。それは父の力のおかげだと思います。全然なか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ども、本当にそれは父に感謝です。みんな大人ですから細かいことは言いませんけれども、 やっぱりこう人生長い遠く先のことまで考えていろいろ決めなさいよと目の前のことだけじゃなくてこれから先のことをいつも考えなさ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おります。 노승정 사장은 회사 일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집 후원은 그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 명상을 즐기기 위해 마련한 작은 온천탕이다. 노승정 사장이 이곳에 있을 땐 아내조차도 그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는 이곳에서 몸에 쌓인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기획하며 마음의 건강을 추스른다. 집에 있는 날이면 직접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는 노승정 사장. 그가 손질하고 있는 것은 뿌리 채소인 마다. 채식을 선호하는 노 사장은 건강식에 있어선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의 요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를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조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고 육류 대신 주로 신선한 생선을 재료로 사용한다. 평소에도 건강한 식생활에 신경 쓰는 그가 탈모 방지를 위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마음과 신체의 건강이다. 髪毛というのは体の中から髪が生えてくるようにすることなんですね。だから体が元気でなきゃいけないですし、心も元気でないとなかなか髪生えてこないんですね。 노승정 사장은 동양적인 양모법에 주목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리브 21의 자체 모발 연구소. 이곳에는 12명의 전문 연구원들이 다양한 생약 성분이 발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가난 때문에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 전선에 나섰던 그가 어떻게 모발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소시테 클리닝屋さんをやってる時に クリーニングの従業員の中にですね永久歯が 一度抜けたんだけどまた生えてきたっていう人がいたんですね。人間は永久歯が抜けたら生えないことになってるんだけど生えたっていう、そんなバカな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論争があったんですね。生えるはずはないでしょうがということで、とその人生えたっていうんです。そういうその時に歯を生やすことは私はとてもできないけれども髪の毛を生やすことは意外と簡単に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な そんな思いがふっと湧いてきまして、そこから国宮さんが暇なシーズンは
気配薬を作ってみようかなというところから、最初は面白半分で始めたもんですね。당시잘나가던세탁업도접고모발관리사업을시작한다고했을때모두들그를미쳤다고손가락질했다그러나동양의학책을독학으로섭렵한그는한방재료의효능을과학적으로밝혀내며두피와모발건강을위한제품을개발했다모발과수기뭐나인데뭐제로된나인데그래도뭐희정이수기나인데그치는거니까네네새로운성분이밝혀질때마다새로운제품을출시했다신제품은세상에나가기전에반드시노승정사장의사무실을거친다그의방에는항상다양한샘플들이가득하다그는제품을직접사용해보고그효능을어느정도확신한뒤에야고객앞에내놓는다그속엔사업가이기전에고객을이롭게한다는그만의확고한신념이담겨있다日本でもやっぱり髪の毛がなくて自殺する人とか、まあ、そこまで行く人がたくさんおり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人が髪が生えてきて本当に人生が変わったというこの喜びは営業所のスタッフもよく知ってます自分たちが何をや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まあ、そういったことがその私たちの単純にお金儲けだけじゃなくって社会貢献ができているたくさんの人に喜んでもらっているというそれはお金と別の喜びとしてこの仕事に精力的に取り組むことが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ね창립20년만에업계최대기업이되는리브21이회사직원들은사무실에서모두맨발로생활한다직원들의신발을벗고편안하게업무에집중할수있도록하는한편철저한자기관리를생활하기위해서였다まあ別に難しくはないんですが例えばご自分のお自宅に土足で入りますかって話ですね仮に自宅に靴のまま入る人あまりいないと思うんですねとこれなぜかというとやっぱり靴のまま入るとやっぱり汚れるじゃないですか汚れたらすぐきれいにするということが自然に身につくと思うんですねだから、靴は脱いだ方がいいとリブ21의사무실엔한가지재미난소품이비치되어있다타이머를들고사무실을빠져나가는직원들그들이향한곳은회의실이다이곳에서정해진회의시간은단15분시간은짧게횟수는적게회의에집중도를높이기위해의자도없앴다불필요한시간낭비가사라지자직원들의반응이뜨거웠고생산성과즐거움이있는회의문화가정착됐다社長自身がもう何度も何度も繰り返しおそらく社員に対して、自分たちの目標はどこにあるのかそしてそれを会社の目標じゃなくて自分の目標に落とすにはどう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ねおそらくもう繰り返し解き続けて、そして一体化されて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私は思うんですけどね노승정사장이외출을준비중이다리브21에선지휘고하를막론하고누구나90도로인사한다일에있어서만큼은평등함을추구하기위해서였다차를두고걸어서어디론가향하는노승정사장과직원들최근고객이늘면서오사카시내에새로운사무실을하나더열계획이다사무실하나를얻는데도노승정사장의세심함이발휘된다직원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을지화장실하나까지꼼꼼히살피는그의배려가직원들을결집시키는또하나의힘이다今回やる事務所はお客さんは来ません来るのは社員だけです、まあ、社員だけですけれども女性なんで駅からの距離とそれから あんまり環境の悪いとか通っていくのは嫌かなとか
夜 の, あ あ, の, あ, あ, のあの安全セキュリティの問題で、男性やったらあの多少どうでも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女性オンリーなんでちょっと気配りが必要かな、まあ、その辺ちょっと細かいとこを見てあげたいな。직원들의최고의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다양한아이디어를도입한노승정사장이날은한달에한번직원들의생일파티가있는날노승정사장은다른일은미뤄두고라도직원들의생일파티만큼은꼭참석하고있다本当だ。素敵。これは素敵な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직원들을향한노승정사장의덕담이이어졌다。誕生日メイドの旅への一リーズか。嬉しくもあり、嬉しくもな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21일 1,000여명 직원들은 단 한 명의 비정규직 없이 모두가 정규직이다. 직원들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노승정 사장의 경영 방식은 일본 사회에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業務をされる時の社長は非常に厳しく、また一生懸命という面がありますけれども、人間的には非常に人間味のあふれる優しい、そういう面も持たれている。中国の王陽明、王陽明の言葉の中にですね、万物一体の仁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すべてのものは同じであるよと、平等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おります。これは人間もそうですし、一つの動物も一本の花も同じである、あらゆるものが平等であ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けれども、あの組織ですからやっぱり上から指示命令してというこの流れは大事なんですが、それとその仕事の流れということを別にすれば全く平等な人たちなんで、まあそんなところから、誰が先にとかあまりそういうふうな、なくていいと思っております。광주광역시로가는길70년가까이일본에서살아온그가자신의뿌리를찾아나섰다시주할아버지한테인사올려야지자손은조상이됐던어른이되면은가서절을하고공손하게엄숙하게오시는것이이제자손의도리예요일행이도착한곳은광주광역시오치동삼각산산기슭노시문중에시조를모신삼능단이있는곳이다이할아버지가시조할아버지고시조시조할아버지고동도동쪽으로건너오셨다그피다노선영입니다보고쳐가지고 KBS 에서와가지고판무사노선영입니다예지루노광광성광성예한국어딘가에이처럼자신과피를나눈혈육이살고있다는사실을까맣게잊고산세월이었다자신의뿌리를찾은김에조상님들앞에예를올리기로한노승정사장난생처음입어보는지뢰복이어색하기만하다제일교포로살아오면서한국인이라는이유로차별을당할때마다자신의정체성에대해의문을품은적이한두번이아니었다자신의뿌리인시조할아버지앞에처음으로선노승정사장아
70평생 품어왔던 가슴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다. 난도가 한국에 기대맞게도 공과 하지메테 고고 도드에나시테 자신의 소생이 고고카라 하지마토루 토유 이노 고 지간이 세스루코토데 뭔가 자신의 본토니 고 이노치노 겐센 감지타 요나 기가시마스. 이번엔 부모님이 나고 자란 충남 공주로 향하는 길. 지나간 세월들과 함께 왠지 모를 회한이 밀려온다. 한국은 1박과 2박에 도쿄에 불을 켰다고도 공주의 方에 있다 것도 안고 공개가 하지메데 난생 처음 찾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 두 분의 젊은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땅을 밟는다. 그 당시에는 도로가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지하가도 못 댕길 정도로 이렇게 좁았어. 부모님이 이 땅을 등진 뒤 어느덧 8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한 50만 솔직해서 18살 잡혀가지고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상당히 어렵게 살던 그때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18살을 저기에 여기를 마다하고 일본에 갔다고 해서 그래 일본 가서 아들 딸 다 수소문 끝에 겨우 아버지가 자란 집터를 찾은 노승정 사장. 잘했으면은 우리 제일가 어른 좀 잘했다고 박수 좀 한번 쳐줘. 그래 그러지. 아유 제일가 어른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몰랐지. 부모님의 추억이 살아있는 동네 곳곳을 카메라에 담는다. 이곳에 바로 80년 전 아버지가 살았던 집터가 남아있다. 강산이 수차례 바뀌면서 주인도 바뀌고 새로운 집이 들어섰다. 지금은 창구가 차지하고 있는 이곳 이 자리에 아버지가 나고 자란 집이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흔적은 한 점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렸지만 같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젊은 시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부모님이 살던 고향에서 그는 잊고 살았던 자신의 근원을 찾았다. 그에게 제일 교포란 꼬리표는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장벽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 활짝 웃으십시오. 예, 좋습니다. 네. 더 웃으세요. 예, 더 갈게요. 특히 한국では, 若い人たちが, これからいろいろ 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본 오사카의 새벽이 밝았다. 노승정 사장이 어김없이 힘찬 발걸음으로 잠자고 있던 오사카의 아침을 깨운다. 모발 관리 사업을 처음 구상하고 지난 30여 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해왔다는 화장실 청소. 그 이면엔 노승정 사장의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다. 가난과 차별을 딛고 이제는 일본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노승정 사장. 그는 지금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人生というのは私の人生は平坦な道を 기분 좋게 歩いていくという 파탄은 なかったですね. 急峻な 坂道とか 山道を リスクがあっても その坂道、山道を登って頂上まで行ってみたいなという、その思いがずっとあったんで、楽をしたいとかいうのはあまりずっとなかったですね。
まあ、チャレンジというか、一体自分が何ができるか、どこまでできるかは知りたいなっていう思いがずっとありました。